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스택과 힙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죠. 먼저 variable를 요런 variable을 정의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static 해서 뭐 static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const라고 할 수도 있고, 언어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거나 값이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파이는 3.14라고 해서 파이라고 하는, 얘도 variable이에요. variable이 아니죠. 변하지 않으니까. variable이라고 말 자체가 변한다 말인데, static은 변하지 않는 변수. 말이 됩니까? 변하지 않는 변하는 수, 변수.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어쨌거나 static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variable, x, y, z. x는 얘는 뭐예요? 어떤 숫자, number이고, 얘는 string이죠, string. 다른 말로는 뭐 characters, 일련의 문자들.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리스트를 표현한 거예요. 요런 x, y, z가 있고 파이가 있다고 가정을 할때 얘가 어떻게 저장되느냐는 거죠. 제일 먼저 저장되는 것은 스택입니다. 스택에 일단 variable을 저장을 해요. x, y, z에서 key value, 이걸 딕셔너리 형식으로 통산을, 요런 형식을 딕셔너리라고 표현해요. 컴퓨터 언어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개 요런 형식입니다. 해서 x는 이게 이름이 키죠. 키는 X고 밸류는 1돼 있잖아요. 1, 2, 3돼 있는데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요거는 주소란 말이에요. 주소. 메모리의 주소. 메모리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메모리는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 주소들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는 이렇게 1, 2, 3 쪽에서 쭉 연결돼 있죠. 쭉 연결돼 있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메모리의 구조, 기본 구조. 팻말이 붙어 있고, 또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물론 숫자는 달라지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이고, 101번이고, 해서 쭉 연결되고. 또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0번이고, 201번이고, 해서 또쭉 연결되고. 해서 주소가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주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에요. 그 스페이스. 이 공간에 창고로 치면은, 표말, 테이블 케이스의 각 공간에 할당된 번호, 일련 번호이고, 이 공간입니다. 실제 물건이 들어가는 데이터 저장되는 곳이죠. 컴퓨터 쓰는 데이터 저장되는 곳. 저장되고, 여기도 저장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들마다 창고에서 작은 물건은 이렇게 한 칸에 딸랑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만 쓰고 끝날 것이고, 좀큰 물건은 한세개 정도 쓰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공간을, 그죠? 아니면 공간을 아주 좀 넓게 쓰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들마다 어떤 데이터는 공간, 작은 공간, 좀큰 공간, 아주 큰 공간 있는데, 그래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사용할 공간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데이터가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가 동작을 하면서 그 공간이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이 경우입니다. 지금 43이라고 하는 숫자를 X에 담잖아요. 4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공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숫자니까 하나 8비트씩 해서 두개 16비트. 16비트 공간이면은 X 43이라는 숫자를 딱 담을 수가 있죠. 그로 끝이에요. 얘는 다시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장됐던 공간은 그냥 43, X는 4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번지만 딱 가리키고 있어요. 주소. 그죠? 주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스트링이고, 캐릭터를 하나, 예를 들어서 8비트를 잡아먹는다. 컴퓨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8비트 아니면 16비트를 잡아먹어요. 8비트짜리가 7개 있으니까 7, 8, 56. 56비트만큼의 공간을 잡아먹는 거죠. Y. 그죠? 그럼 y는 56비트만큼의 공간을 할당해서 y를 딱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z는 어떻게 되나요? z는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리스트는 나중에 데이터가 추가될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리스트는 데이터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있던 데이터가 또 삭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삭제돼 버리고 두 개만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unsized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unsized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공간의 크기가 메모리 할당된 공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은 사이즈들입니다. 얘네들은 사이즈들.
딱 43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x는 56으로 바꿔준다. x는 56. 그러면 지금은 x, 이전에는 43이었잖아요. 43이 할당되어 있던 그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제는 56이라는 데이터를 새로 공간에 할당하고 거기를 가리키는 주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gbg collection 해서 gbg collection. gbg는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 청소차가 와서 이 공간은 다시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럼 그 공간은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해되시죠? 나중에 또 다시 X에다가 또 다른 값을 넣어줍니다. X는 이번에는 Team이라고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 있는 얘는 또 다시 어떻게 되나요? 얘는 또 다시 Cabbage Collection으로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Empty. Empty Space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Cabbage Collection. KBG 컬렉션에서 나중에 다시 그 공간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Variable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Variable. 변한다 말했잖아요.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인데 뭐가 변하냐니까 주소가 변하는 겁니다. 주소.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주소가 X는 뭘 담고 있느냐니까 주소를 담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엥? 여기 있군요. 자, 볼까요? 그래서 X는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주소를 담고 있어요. 1번이라는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4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Y도 주소를 담고 있어요. 2라는 주소를 담고 있죠. 그래서 2라는 주소를 찾아가니까 Jupiter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컴퓨터에는 스택에는 variable이라는 것이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요. variable은 이런 key value입니다. key와 value. key X라고 하는 key에 1이라고 하는 주소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1은 40이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걸 41을 43으로 바꿨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12번으로 합시다. 43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1이 다시 12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여전히 32. 똑같겠네. 8비트라고 한다면은 16비트. 숫자 하나를 저장하는데 공간이 16비트라 그러면 32비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숫자가 두 개니까 32비트만큼의 공간을 할당을 해서 12번을 가리키게 되는 거, 바뀌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variable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느냐 하니까 이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계속해서 y는 2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2번은 들어가니까 2번 주피터라는 게 있습니다. 주피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를 8비트를 쓴다. 8비트라면 2의 8승이니까 256비트죠. 256으로서 알파벳을 표시한다 라고 한다면은 주피트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7에서 56비트만큼의 공간을 차지할 것이고, 그죠? 그 공간은 주소 2번에 들어가라 말이에요. 2번에 들어가면은 정확히 말하면 3번이 있을 수 없죠. 왜냐니까 2번부터 해서 쭉 연결돼서 주피트가 써야 될거 아니에요. 편의상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밑에 그림, 좀 전에 그림처럼 어떤 것은 데이터 1번을 가리켰는데 작은 데이터는 한 칸만 찾아오고 끝날 것이고, 2번이 예를 주피트다. 그럼 주피터는 2번과 3번과 4번 이 공간만큼 다쓸 수도 있죠. 컴퓨터마다 다르고 운영체제마다 다르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Z입니다. Z는 역시 Z는 뭐로 됐나요? 우리가 위에서 Z는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두 개의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Z는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주소입니다. 3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3번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파란색 글자가 있어요. 파란색 글자는 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소가 있어요, 주소. 또 다시 주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주소 갔다가 왔어, 또 주소로, 또 다른 주소로 가요. 이 주소가 힙이에요. 이 힙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unsized 데이터입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지금처럼 데이터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unsized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unsized. 나중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느 한 variable이 가리키는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 힙에 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색깔 좀 다르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테이틱도 마찬가지로 파이예요. 파이는 11번 들어가라고 돼 있고 11번 들어가니까
11번에는 3.14라는 값이 있어요. 3.14는 얘를 플롯이라고 합시다. 플롯은 얘를 64비트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64, 뭐 컴퓨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64비트에 64비트라고 하는 공간에 2의 64승입니다. 거기에 3.14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얘네를 특별하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얘들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베리어블이지만은 밑에 있는 얘는 베리어블이 아니죠. 스테이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테이틱은 그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값이 변하지 않는 변수. 변하지 않는 변수. 아 참 말이 하기 좀 애매하네.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스택입니다. 다 스택에 들어있는 것들. 근데 스택에는 크게 두 종류의 데이터. 베리어블 그 자체를 저장하는 거지. 베리어블 x, y, z를 저장하고 있는 것. 그죠? 키 밸류, 키 밸류, 딕셔너리 하나 말씀드죠. 어머나. 하나의 딕셔너리에다가 이 프로그램이 사용할 모든 베리어블을 땅땅땅땅땅땅. 그죠? 이름과 밸류는 어드레스입니다. 이거. 그런 다음에 이 찾아왔을 때 얘가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택에 들어오는 겁니다. 스택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얘가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또 다시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스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 힘만 가리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variable 하나 더 추가합시다. x, y, z 다 써버렸는데 다음에 뭘 할까요? x, y, z 다시 Q라고 할까요? Q equal A라고 합시다. Q equal A. 아, X라고 합시다. 새로운 variable 하나 만든 겁니다. Q라는 variable을 만들었고 얘는 X를 담고 있어요. 지금 X는 다시 처음으로 42로 돌려놓을게요. 42. 42입니다. 그럼 X는 42이고 X는 42. X는 1번. 처음에 1번이에요. 1번 42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우리 추가했죠. 추가한 것이 Q. 그래서 Q는 얘는 X라고 했어요. X는 뭐예요? X는 1번이잖아요. 그럼 얘는 1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이즈니까 그 주소들을 주소 그 자체의 사이즈. 이 주소 그 자체의 사이즈는 128비트는 비트 컴퓨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128비트죠. 128비트이거나 예전에 64비트 컴퓨터는 64비트가 될 것이고 32비트 컴퓨터는 32비트가 돼요. 그죠? 어드레스 하나하나. 그렇죠? 근데 Q는 X로 했잖아요. X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1번이죠. 1번이잖아요. 1번, 42번. 그러니까 얘는 1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Q는 1번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됩니다. 근데 나중에 X를 12번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12번. 바꿔서 12번에 43이죠. 43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X는 12번으로 바뀌어서 43으로 됐지만 Q는 여전히 1번이죠. 1번, 42번이에요.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나요?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르네요.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컴퓨터 언어들마다 파이썬이든 C든 뭐든 언어들 뭐 수십 가지 언어들마다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요래요.